장애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얘가 앞으로 교육이나 뭐 이제 어떻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막연함이나 그런. 위에서 해놓은 거야, 이거 다. 여기 전부 다 임대 수대 전부 다. 이런 것들이. 온다고 욕하셔도, 무슨 짓을 한다고, 연기한다고 욕하셔도 그 욕 다 받겠습니다. 무슨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저희한테 욕하십시오. 그런데, 여러분. 학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제발 도와주십시오. 강서구 주민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. 그만해, 가, 빨리 가.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기본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뺏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결국 생기면 훨씬 주민들이 더 행복하실 겁니다. 우리 장애아를 보면서 아, 나는 좀 건강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.